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 있습니다. 영원히 식지 않는 에너지가 있습니다. 간병인도 사람에겐 사람이 에너지. 무슨 수로 간병합니까? 당신의 앞집엔 당신의 에너지가 될 새로운 가족이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. 때로는 다투고, 때로는 아파하고, 때로는 위로하고, 때로는 위안받고. 동현이요. 노인 할인이니까 제 카드로 주면 되죠? 올가을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에너지가 무엇인지 묻는 영화. 아드님 아프시다면서요. 돈 버셔야죠. 밖엔 언제 나가봤어요? 집에만 있으면 세대와 지역을 넘어 이제부터 고향의 장례식을 하도록 하겠... 모두에게 공평하고 소중한 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에너지를 다음 세대로. 지구 온난화가 아닌 사람 간의 온난화. 추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는 실수. 갈등 없는 따뜻한 에너지를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.